마라 이런 주제로 같이 12시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를 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같이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시장 상황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은 내년 정도 출시하겠다. 범정부 지원에서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요. 항체 치료제는 항체 의약품 경우 국립보건원연구원과 제약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혈장 치료제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완치자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담긴 혈장을 분리해서 마치 수혈하듯이 환자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혈액을 필요하러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완치자의 혈액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상 어려움이 생기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녹십자고요. 항체 치료제의 대표적인 셀트리온입니다. 이번에 이제 글로벌 콜센터가 된 청와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높아진 한국 이상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2월 14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24개의 나라 이상이 그저 코로나 대응책에서 그저 노하우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을 벌리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때문에 어쩌면 그저 야당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굉장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대한민국은 잘 대응해서 지금 전 세계의 모범국가, WHO 세계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범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위상을 흩날려가지고 어떻게요? 홍보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돈 벌면서 홍보가 된 거예요. 광고를 하려면 우리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엄청난 광고를 때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성장할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죠? 부자단님도 어서 오세요.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지요. 아, 은행에 그 이자 1%도 안 내는 그런 걸 받으려고 거기다 턱받치고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죠? 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인은 못 믿어도 기업인을 믿어라.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어쩐지 몰라도.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 금년까지 마무리된다면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날개를 달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한국형 양적 완화를 지난번에 이번에 그 이주열 총재가 했습니다. 무제한 RP 매매, 환매 조건부 증권을 사들여서 30조 원을 시장에 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은행과 금융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추가 공급의 효과가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믿고 시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갑니다. 실적 좋아질 기업들을 가야 되잖아요. 그거 왜 두려워해요? 쌍바닥 잡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떨어질까 봐. 아, 그런 건 그냥 시장 예측하는 사람한테 남겨요. 걱정을 하늘에다 맡기려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수출액이 3월 달에 늘면서 감소는 했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것보다 마이너스 14%보다 양호한 수준에서 시장이 금요일, 어제요. 그저께, 그죠? 화요일 날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려가 되는 또 하나가 일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170조를 쏟아부은 중국이 한국과의 격차를 좁혔다. 그래서 양쯔 메모리하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128단의 그 3D 랜드 플래시를 개발했대요. 또
디램 생산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역시 미국, 한국과 대만 기술자를 타깃으로 경력직 채용을 갖다가 주로 끌어들이면서 디램과 8기가 DDR4하고 스마트폰 램, 디램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으로 상당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비상 걸렸죠. 그죠?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문가니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고민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산유길 가능성이 제가 끊임없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우디의 금융투자사인 알라즈 히트 캐피탈에 따르면 올해 사우디의 석유 매출은 예상보다 30% 마이너스, 우리 돈으로 46조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에서 자금을 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예, 중동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그만 좀 싸워, 그죠? 우린 더 죽어. 그래갖고 중이죠? 미국의 셸가스 업체인 화이트가 어떻게요? 화이트인가요? 예, 파산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흘러가는 뉴스니까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유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설설 담아라. 가서 그냥 그랬더니 가서 또 그냥 왕창 질러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예? 왜 질릅니까? 설설 매수. 아유, 100만 원 사봤습니다. 아, 또 100만 원 사봤습니다. 이렇게 좀 늘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갔다 그냥 5천만 원 턱 질러갖고 떨어지면 손절. 자,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뭐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주식투자 3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해서 뭐하냐. 그죠? 말을 해서 뭐하냐. 템플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입니다. 그죠? 자, 4월 달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월 달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8.4보다는 그래도 좋죠. 작년보다. 이게 아마 제가 그 문 대통령과의 그 이 역대 이래로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다가 제가 올려놨나요? 이 성장률을 보여줘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성장률이 이제 예, 그죠? 한국이 지금 3.15, 5.2, 4.3, 5.16, 5. 상당히 잘했죠. 3.01 마이너스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6.8, 3.69, 2.4, 3.16. 그 다음에 2017년 3.21. 그죠? 뭐 시장 3.3. 그죠? 예, 2.81. 사실은 성장은 최고 안 좋은 거는 확실하죠. 그죠? 예, 최고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둘째 치고 가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갖고 가냐. 오늘도 또 뻔치게 나갔네요. 멋지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일평균 수출 감소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게 이제 경정 최고죠? 대규모 추경 편성의 코스피 추이 2008년에 급등 나간 거고요. 또 마찬가지 사스 발생에서도 올라갔고요. 자, 차트를 보기 앞서 우리는 돈 버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쫄지 말자. 걱정은 하늘에 맡겨라. 주가는 재상승하게 되었다. 그것이 시장의 역사다. 주식을 놓지 말자고요. 시간이 내 편이니까. 그죠? 뭐 두려워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시장의 역사, 그죠? 종합주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죠? 쌍바닥, 쓰리바닥인가요? 그니까, 2008년에 금융위 당시에 WTI형, 그리다 회복 양상을 보였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실탄 비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뉴스만 흘러나옵니다. 예? 예측은 좋지만, V자 또는 쌍바닥, 짝꿍댕이 쌍바, 어느 것도 예측하지 말라. 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이익이 커지는 종목은 안 사고
부실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맨 그런 거에 쫓아다니다가 감자당하고 깡통 나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신용추다 급증이 지수 급락으로 신용규모 급격히 하락했다가 한 4조가 털렸다가 다시 요즘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10조 3조 8조 최고치를 찍었다가 다시 꺾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조까지 한번 볼까요? 반대 매매 추이로 엄청나게 개인들이 털렸습니다. 자, 신용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용 규모가 또 늘었습니다. 자, 지금 6조 2,60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무려 7조 7,600까지 늘었으니까 무려 1조 한 4천, 5천억 정도 늘었죠. 1조 5천억이 다시 늘은 겁니다. 그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기에 들어온, 예탁금이 들어온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 들어왔냐면 43조, 얼마까지? 6천억인가요? 얼마까지 들어왔어요, 다시요? 자,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좀 꺾였죠. 다시 4월 달에, 또 2월 달걸좀 봐야 됩니다. 4월 말 되면 또 발표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라인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손실 중에서 투자액의 3분의 1가량 돌려봤는데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욕심냈다가, 3년 동안 증권사 이런들이 돈을 엄청나게 펀드가 뭐 거의 뭐 이제 박살 났으니까 종목들이 다 이러니까 그래요. 맨 부실 종목만 샀어요. 이 중에서 똑똑한 종목이 한 개도 없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래서 개인들이 이번에 전부 발로 차버리고 펀드를 해약하고 개인 자금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죠? 그다음 부동산 자금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또 보죠. 그래서 우리가 거품과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뭘까요? 그래서 장밋빛 전망이 넘쳐흐를 때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때가 미래 수익 가장 높은 시점이다. 시장이 얼어붙어서 적금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서 투자해.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고, 남들이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장은 바닥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준다.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 여러분들이 업종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악재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그죠? 다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믿어라. 세계 유일의 사재기가 없는 나라, 한국은 코로나19 기현상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겁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 발표 전후에 택배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택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럼 택배 수혜주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질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 벌써 여러분의 투자의 안목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재택근무 본격화 전후에 택배 데이터 분석했더니 택배 물량이 급격하게 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요? 유통업에 가서 싹쓸이해서 사들이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거안 하는 거죠. 그죠?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나라 택배가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죠? 아, 요즘엔 로켓 배송으로다가 그냥 당일, 다음날 바로 그냥 물건 갖다 주죠. 쿠팡이 이번에 돈 엄청 벌었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사스 공포 때 2003년에 얘가 500%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지금 가담합니까? 가담합니까? 더 가야 되잖아요. 이때보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때는 팔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솔거바이어 팔았습니까? 물건?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 우리 물건을 막 사주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실적은 엄청나게 개선될 텐데.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죠. 자,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석유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그죠? 자, 이렇게 중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뭐죠? 국부 펀드라든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산유국들의 돈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혈장 치료제 관련주가 있는데, 이 약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된다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완치된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날짜로 몇 명인가? 한번 볼까요? 완치된 분이 국내에 퇴원한 사람이 7,616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7,616명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가. 혈장을 분리해야 되니까. 혈장 분리에다가 그거를 환자에게 주입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자, 이게 수혜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체는 이 중에서, 완치자의 피에서 항체만 분리해내서 그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요? 예. 백신을 개발하는 거지만, 얘는 어떻게 당장, 강한, 예, 피에서 가장 한, 그죠? 혈장에서 가져와서 그걸 주입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확진자들이 날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 지금 완치자들의 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에그플레이션이 지금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농산물이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가 소맥을 갖다가 밀을 갖다가 판매 금지하고, 그 다음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들은 쌀 수출을 금지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홍콩이나 이런 데 쌀을 많이 수출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인기가 좋냐? 대한민국의 쌀은 너무나 그죠? 밥맛이 좋아서, 이제 베트남 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인기가 아주 캡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서, 식약청이 지난번에 국내에서 7개사 개발은 8개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을 허가했는데요. 다시 27개사가 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시젠이 빠졌다가, 시젠이 다시 추가되는 그런 사태를 벌였죠. 이게 이제 진단시약, 진단장비, 그 다음에 장비와 시약, 진단장비와 파는 기업,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 진단키트, 그죠? 이런 것들이, 예, 돈을 이번에 엄청나게 벌었죠. 아, 뭐 외국 정상에 간다고 우리나라 진단키트 돈안 받고 줍니까? 다돈 받고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있다. 볼 수밖에 없다. 어우, 저거 날라갔네. 이야, 고점을 돌파해버렸네. 이게 바로 업황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가 가는 거예요. 시장은 어디로 가냐?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게 걱정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끝나는 추세전에 나올 때까지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우리는 언제 샀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장의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들어갔다고? 예. 네. 꿀벌이님도 어서 오세요. 어디서 들어갔다고? 이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배팅이 이날 들어간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쳐다만 봤나요? 쳐다만 봤어요? 또? 그죠? 자,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성장성이 없는 가치주는 쳐다보지 말라. 차트가 바닥이라고 가치주라고요? 예? 차트가 바닥이라고 뭐 신가치래나?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자고요.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신가치라는 얘기를 갖다 함부로 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시장에 보면 아직도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주도주 매수하라 그랬더니 주도주 매수 안 했어요? 주도주를 모릅니다. 안 세상에 주도주를 몰라서 맨 부실 종목만 샀어. 안타까워요. 그래서 투자의 전체 기간의 2 내지 7%에 남짓한 기간의 80% 수익이네. 이게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회가 기간이 오는데 시장을 들락날락하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 날 때 나는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종목도 우리 종목이 멋지게 나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수다 투자의 3원칙만큼은 지켜라.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몰빵. 전문가가 100% 아닙니까? 그리고 몰빵. 에? 그리고 몰빵입니다. 그죠? 오늘 멋지게 나가네요. 두 종목이 막 신나서 나가는데 이 3원칙만 지킨다고 여러분은 이기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안 넘어지잖아요. 절대로. 왜 자꾸 넘어지는 걸 걱정들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하면 되잖아요. 종목을 그냥 수백 종목씩 담고 앉아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게 주도주로 가는지도 몰라요. 전문가가 뭔 주도주인지도 몰라요. 차트의 바닥만 전부 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트 바닥 샀더니 더 땅굴로 내려가 버렸어. 거기다 감자까지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엄청나게 종목백화점 만들고 걱정 끌탕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량가치 투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라. 그런데 이런 건 안 해요. 전문가가 투자하면 100%래요. 어떤 전문가가 100% 있나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냈대요? 한번 들고 와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템플턴도 70%만 믿고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이 공부해야만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수백 종목을 담으면 시장은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게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럼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만 따라가도 여러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35년 동안 주식을 제가 예? 검증해봤더니 1년의 연수익이 38%씩 줍니다. 지금은 또 떨어졌으니까 좀 떨어졌겠죠. 미국 시장을 봤더니 떨어지기 전에 얼마였냐면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여러분이 인덱스 펀드만 사고 가도 절대로 시장 여러분 돈을 뺏기지 않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은행 저축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다. 저는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은행에 적금을 빼다가 그 은행에 주식을 사라. 그래도 여러분이 이겨요.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는 해보지만 그래서 정시 투자는 전문가들의 말, 펀드매니저의 말, 증권사의 말들을 듣지 말고 주봉이 우상향하는 기업에 뭘 하라? 적립시 투자하라. 주봉이 상향한다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갈 수만 있어야만 주가가 가는 거예요. 주봉이 우상향하지 못하면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다 여러분이 적립식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번에 펀드 자금들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죠. 자, 제가 삼성전자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갖고 간 펀드들은 수익을 별로 못 냈습니다. 아쉽게도 펀드를 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쌀값과 아파트 주식과의 비교를 제가 해드렸죠. 그죠? 금리 절벽, 은행 간판 전기요금도 이제, 그죠? 1,000만 원 맡겨봤자, 이제 0.9%,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죠? 예적금을 분다고요? 바보 같은 행동이죠. 이게 뭐죠? 1인당 쌀값 오르는 동안, 3배 오른 동안, 강남 아파트는 84배 올랐다. 주식은 몇배 올랐을까요? 삼성전자가 말해주잖아요. 자, 몇년 동안? 3배 오른 동안. 이게 몇 년이에요? 80년대부터 2000, 언제까지요? 15년까지 해본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삼성전자 좋아하니까 삼성전자를 해보겠습니다. 80년대부터 2015년. 삼성전자. 왜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는 거죠? 템플턴의 끊임없는 계량 가치 투자가는 길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80년대부터, 아파트 값은 84배가 갔다는데, 그죠? 그러면 80년도부터? 얘는 2015년이니까, 여긴가요? 그럼 얼마예요? 얘가, 한번 볼까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3,235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심심한데? 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80년, 2015년에 주가가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2015년 말까지 주가가, 여기네요. 대충, 쌀값, 집값이 더 올랐나요? 삼성전자 하나로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죠? 말이. 왜안 떠? 가격이. 12월 말까지 가서 종가가 25,900원. 그죠? 예. 25,900원 곱하기 50. 그죠? 나누기 3,200 얼마죠? 대충 3,200. 얼마 올랐을 것 같을까요? 자,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들어갑니다. 자, 아까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자, 30년 동안 쌀값이 3배 오르는 동안 강남 아파트 84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템플턴이 얘기하면 대본에, 아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그렇게 법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돈을 많이 벌지요, 부동산이. 자, 그럼 삼성전자를 80년에 사서 그죠? 자그마치 2015년까지 들고 갔으면 몇 배나 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죠. 짐작으로. 몇 배나 났을까요? 예?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죠? 3,200 얼마였어? 보여줬잖아요. 어느 정도 되냐. 아까 삼성전자가 2015년에, 에이, 말도 안 돼요. 전문가님. 당연히 납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벌지 무슨 소리예요? 그죠? 예? 무슨 소리예요? 그죠? 맞나요? 아마 맞은다고 그럴 거야. 그죠? 맞은다고 그럴 거다.
3265. 그것도 85년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몇 년 지나서, 5년이 지나서 따라갔는데, 아파트 얼마? 아파트 84배가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이 85년도부터 그죠? 2015년 12월까지 대충 예? 얼마 몇 배가 올랐냐? 404배가 오릅니다. 404배면 84%면 얼마요? 5845배가 더 가는 겁니다. 부동산보다 부기부인이 포트폴리오도 어서 보세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무려 삼성전자만 다른 거는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요. 예? 다섯 배가 부동산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엄청나게 벌린다고 해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남? 여러분 투자하면 자녀가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전문가님, 나 그렇게 못해요. 그죠?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에이, 뭐 당연히 아파트가 당연히 주식보다 낫지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대번에 이릅니다. 그게 뭐예요? 백테스트를 해봤나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데요. 오늘도 급등상악가 먹은다고 부실종목 사가지고 깡통내고 그죠? 쇼킹 안 받아요? 여태까지 어떤 엉터리 같은 방법을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자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벌어주는 주식을 사서 여러분은 더 수익을 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그쪽으로 쫓아댕겨요. 잠시 후에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왜 투자의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샀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장에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세요. 기가 막히죠. 뭐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게 1번이 삼성전자입니다. 2번. 삼성전자 우선주. 유가증권이 한국전력. 아니, 한국전력이 무슨 돈을 벌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죽어라, 사. 그냥 죽어라. 돈 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은행주 금리가 1%대 미만 떨어지는데 신한지주 뭐 또 뭐 보세요. 기업은행 그저 또 그다음에 실적 부진해지는 KTNG, KB금융 개인들이 꼭 거꾸로 가니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이걸 업종이 변하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라 본전 찾겠다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그저 그냥 물타기만 짓다 하는 거예요. 물타기만. 죽어라 물타기만 합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를 라인 펀드에서 얼마나 많이 터졌으면 4천 명이 터졌죠. 4,000명이 매 맞아서 돈을 다 뺏겼습니다. 3분의 1만 돌려준대요. 나 4억 투자자입니다. 3분의 1이 얼마예요? 4억 투자는 1억 2천 받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펀드 가입했습니까? 제가 펀드 최근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3월 ETF 종목별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보시죠. 전부 다 ETF, 코덱스, 레버리지, 뭐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코스닥, 타이거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을 볼 줄 눈은 없으니까 최소한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까지는 따라가야 되겠다. 이거 지수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잖아요. 오죽 펀드를 못 믿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펀드 봅시다. 자, 가치 투자 세 개의 펀드들입니다. 그죠? 신영 자산 운용, 한국 투자 밸류, KB 자산 운용. 자,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요? 나쁜 종목인가요? 수익률 많이 냈을까요? 제가 볼때 수익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좋은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JYP 지금은 폭락했죠. 그죠? 고려신용정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전실업, SM, 얘도 폭락했습니다. 한국 투자 밸류 어렵죠. 신영자산도 어렵죠. 풍산홀딩스, 한솔지지 폭락했습니다. 여기는요, KMH, 신세계건설, 효성화학,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광명진원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돈을 더 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이번에 오늘 발표 뉴스를 잠깐 보니까 펀드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 일이 벌어졌냐? 에셋 플러스 자산 운용에서 코리아 리치 투게더라는 펀드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분한테는 또 템플턴이 또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는 많이 갔죠? 삼성전자는 안 들어갔어요, 펀드에. 카카오. 우리 유료원도 최근에도 사도 들고 간 거죠? 또 올라갑니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건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삼통신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얘가 뭐 갑니까? 못 갑니다. 그죠? 가기는 뭐몇년 동안 들고 가봤자 별볼일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삼성전기 우선주. 이건 좀 많이 갔어요.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증권사 대우 미래에셋 대우 이웃비 참 그다음에 한국전력 참 얼마나 한국전력이 갔나요? 폭락했죠. 자, 이 펀드도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과거에 88%래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카카오가. 삼성전자 없어요. 다른 펀드들은 수익률이 형편없는데 여기만. 템플턴이 과거에 수익 낸 계좌들을 보면 어때요? 한번 볼까요? 사마콘덴서, 더전비전. 이게 지금도 들고 있는 거죠. 삼양식품. 지금도 갑니다. 삼성전기 우선주도 들어있네요. 그죠? 과거에 다 나와. 예. 네. 여기도 있죠. 다 들고 있는 종목들, 계좌. 과거의 계좌들입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사마콘덴서 들어있죠? 삼양식품 들어있죠? 그죠? 이 뭐, 445%, 99%, 111%. 팔았나요? 또 뭐예요? 예, 네, 에코프로. 이게 뭐, 119%, 예, 네, 66%.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종목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막 전부 50%, 60%막 전부 떨어져 버리고요. 여기는 또뭐 74%, 에? 76%, 에? 마이너스 그냥 59%, 69%뭐 부실 종목 막 추천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템플턴이 가는 길은 여러분의 부실 종목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두 투자하게 부실 종목을 가지 말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행복 투자 가라.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 기업을 믿고 간다.
그죠? 여러분의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추천해놓고 다 돈 벌었다고 얘기하고, 그죠? 돈 버는 것만 보여주고, 어떤 전문가는 와서 그 교육을 받는데, 아, 금감원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손실 낸 종목도 좀 보여주라. 수익 낸 것만 자랑하지 말고, 신문 광고에서 전문가 엄청나게 다 자랑한 것처럼 그렇게 광고만 내지 말고, 그걸 보여주라. 금감원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감원 직원이 웃기만 해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계좌를 들고 와보면 정말 형편없는 계좌가 너무 많아요. 템플턴이 왜 저는 70%만 믿고 여러분이 30% 가야 된다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여러분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을 못 버리는 사람은 올라가다가도 잘라버리고 못 끌어갑니다. 어휴, 저거 오늘 또 멋지게 나갔네요. 자, 그래서 철저한 재무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무분석을 가르치고 재무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추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 수익을 얼마나 챙길 것이냐. 끊임없이. 자, 어려운 상황에 갈 때는 시스템 매매로 여러분이 매도 매수를 결정하고 가도 된다. 그죠? 매일 문자 내려기, 문자를 맨날 보내주기를 뭘 필요해요. 알아서 기계가 해주는데. 기계에다 설정하라고 해도 안 해요. 시스템에 설정하고 가세요. 두려우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우면 시스템 설정하고 가면 편안합니다. 안 합니다. 왜 그 좋은 방법을 활용 안 합니까? 그리고 문자만 톡 받아주면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15% 떨어져버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그때 가서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 문자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시스템 설정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사용 안 한다니까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냥 문자만 벌어. 뭐예요? 다 아날로그야. 아,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가고 있는 건 디지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아날로그. 스마트폰, 그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재밌어요. 아,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예요? 멋있는 그 소리도 듣기 위해서 벨소리도. 굳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벨소리 따르릉 따르릉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나 죽어도 못 바뀌어. 아날로그. 나 디지털 시대가 아니야. 아직도 나는 아날로그 시대야. 똑같아요. 빨리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유료 방송 시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이걸 왜 가르치는 건가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뭘 한다. 그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전문가가 뭘 잘못하는지, 뭘 종목을 잘못 추천하는지 하나도 몰라. 템플턴이 뭘 잘못 추천하는지 여러분이 저한테 이것만 배우면, 그죠? 잘못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냥 다 알아.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제발 여러분 공부하고 투자하시라는 거. 공부 안 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똑똑한 현명한 투자자한테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그죠? 초보 투자자께서 이벤트를 이용해서 잘 활용하시고요. 에? 자, 초보 투자자 매뉴얼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하나씩 오늘도 보겠습니다. 시장이 조정 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죠. 오늘 떨어졌어요?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겠죠.
저건 떨어졌는데 저건 멋있게 나갔네. 야, 누가 나갔냐? 나 부강이야. 멋지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유리원들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팔았으니까 그냥 사가지고 그냥 지금 얼마 났어요? 엄청나게 났죠? 자,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런 것을 뭐 이거 단타 잘라먹어서 이거 잘라먹고 이거 잘라먹고 안 했습니다. 그냥 맞짱 뚝 가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자, 그죠? 또 갑니다. 업종의 변화로 펀더멘털이 바뀌고 주도주가 등장한다.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올라갔나요? 네, 역시 넘어가네요. 역시 템플턴이 찍는데 넘어가네요. 주도주로 간다. 우리 회원들의 주도주로 간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주로 간다. 기업을 믿어라. 그죠? 업종 변화로 펀더멘털이 바뀌고 주도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업종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뀐대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업황이 바뀐다는 걸 갖다가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준 겁니다. 제가 팁을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2020년 3월 31일, 지금 한 달쯤 됐나 이제?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진단키트. CGN, 미코, 랩지노믹스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지는데 지금 아직도 조정받고 있죠. 자, 코로나 임상으로 가니까 신풍제약은 떨어졌지만 지금 부강약품은 급등했습니다. 이제 코미팜, BC월드제약, 마크로젠까지. 그죠? 안셀모님도 어서 오세요. 화상회의가 커지니까 무슨 종목이 간다? 역시 가나요? 예, 그렇죠. 안 팔았지. 갑이야. 오늘 신고가인가요? 자, 신고가입니다. 우리 이런데 고소공포증 버려라.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오늘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신고가 행진을 갔다가 내려왔네요. 끝났나요?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우리 이런데 걱정하지 마. 천장이 뚫렸다. 역사적 고점 넘어간다. 붙들고 강력하게 들고 가라.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또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나갈까요? 자, 바이오, 알코, 부자업님 어서 오시고요. 원격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오늘 나갔나요? 예? 예. 비트 컴퓨터, 게임주,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배달 서비스, 그 다음에 혼밥, 그 다음에 교육주, 택배, 골판지, 이런 간편 결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업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요? 다날이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다날도 나갔네. 시장이 떨어져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저 발 볼륨을 죽인다는 거를 모르고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 오, 다날도 나갔으면. 이니시스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멋져? 그러면 사이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이버 결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까지 가야지 뭐. 아유, 전문가님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참 그런 건 안 사고요. 그죠? 그런 건 안 사고 전부 그냥 뭐 차트의 바닥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감자 당하고 뭐 오늘 급등 나간다고 쫓아댕기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지, 업황이 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도주로 갑니다. 그죠? 갑니다. 그죠? 이게 업황의 회복 시기가 여러분의 주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이렇게 개와 주인이 같이 출발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는 끊임없이 흔들지만 주인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변동세가 등락합니다. 그러나 중장기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평균 회귀를 따라가면서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식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의 말을 믿지도 말고 전문가의 말도 믿지도 말고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정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봉으로 주식 차트가 간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서 평균 회귀하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정시 투자하라 그랬더니 그냥 부실 종목에 가서 정시 투자해서 그냥 돈 갖다 잃어버리고, 그죠? 지금 여기 펀드에 있는 들어있는 종목도 딱 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유료원 전문가님, 전문가님 뭐예요? 그랬더니 저 펀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12개가 지금 저한테 예, 보내왔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님 찍어주세요. 저 모릅니다. 아, 전문가 그런 것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펀드에 뭘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당연하지. 그 펀드가 뭔 종목을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 펀드를 하나 가입해서 어떤 펀드를 가입하고 싶으면 딱 하나 펀드만 가입해서 펀드 내용대로, 펀드 이름대로 거기 계좌에 뭘 담두고 있는지 펀드에, 그럼 그걸 다 자료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찍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전문가 말이 그때 왜 그때 이해가 안 갔는지 이제 이해 갔어요. 자, 지금 펀드 얘기했잖아요. 뭘 담았는지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기우, 미래스대우, 절 한국전력. 그런데도 88% 냈대. 그러면 누가 수익률을 끌어올린 거예요? 카카오잖아요. 나머지는 별 볼일 없잖아요. SK텔레콤이 올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스대우가 올라갔습니까? 한국전력이 올라갔습니까? 폭망이야. 그럼 여러분 펀드를 이렇게 가입했을 때 어떤 종목을 갖다 펀드에 끌어들이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를 여러분 안다면, 종목을 이해한다면 내가 그 펀드를 가입해야 될지 말할지 답이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전문가님 펀드 어떤 거 가입해요? 모릅니다. 저 그랬지. 황당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종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펀드를 가입한들 수익률이 높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국전력 저렇게 떨어지는 종목에 펀드를 가입했다면 수익률이 좋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입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저 업황이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예요. 삼성전자 아까 봤죠? 85년부터 2015년까지 딱 30년만, 35년이라 30년만 갔어도 얼마야? 787배야. 아까 얼마요? 85년부터 2015년 딱 30년 했더니 404%입니다. 아파트 돈 벌었다고 부동산 뭐 84배가 나가도 좋아했는데 주식은 404%야. 다섯 배를 더 벌어줘. 부동산보다. 쌀값 8배 올르, 3배 오르는 동안. 그러니까 템플턴이 여러분은 부동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부동산은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어디다가 투자하라? 주식에다 투자하라. 좋은 기업에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럼 여러분 더 부자 된다. 그런데도 오늘도 그냥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가서 부실 종목 사고 그거 산다고 그냥 쫓아댕기고 그냥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사람은 안 사고 그죠? 무슨 파티 게임즈 사가지고 2억을 날리고 아 삼성 차라리 모르면 삼성전자 샀으면 돈 날릴까요? 예? 깡통 나요? 때려주게도 안 나잖아. 왜 그런 종목은 다 버리고 부실 종목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식. 아 그러면 그냥 동국제약에다 사 돈 잘 본대. 동국제약. 돈도 많대. 그거 다 그냥 담아놨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깡통 나. 왜 그냥 그 욕심내가지고 그냥 가서 부실 종목 그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냥 에? 삼성전자 안 사고 부실 종목 수많은 지금도 그냥 투자 전문가들이 각 사이트에서 부실 종목만 수두룩해서 급등 상한가 간다고 추천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전부 깡통 낸다고. 예? 이 종목을 보면 몰라요, 이거 다. 이게 다 부자 만들어 줍니까?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50% 떨어져도 갖고 갈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은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디지털 옵티, 이게 무슨 종목인데 이런 거 사가냐고요. 예? 69%.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디지털, 아, 그 돈 아까워서, 잘 모르면, 아, 종목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 746억. 엄청나게, 영업이익은 하나도 못 내고, 예?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고, 맨날 적자기, 유보율 다 까먹고, 감자뿐이 더 하냐고요. 증자하고, 감자하고, 감자 7대1 감자에다 증자까지 받아갖고 들고 들어와. 계속 떨어지는데. 감자하는 기업은 또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서, 좋은 종목을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나가면 시간 여행하면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건 다 버려버리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한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가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 하시면 여러분은 100% 진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검증하라. 그죠? 템플턴도 검증하라. 그죠? 검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녀에게 주식을 투자할 수 없는 전문가라면 안 믿어도 된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가라는 거예요. 투자가 정석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욕하기보다도, 그죠? 템플턴도 전문가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라.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놓고 정석 투자한다고, 장기 투자한다고 깡통으로 가는 종목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돈 버는 기업에 우선 가라. 그것이 정석의 길이다. 영업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가면 뭔 걱정이냐? 걱정이 없다. 시간여행만 여러분 힘들어도 즐겨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긴다. 시간여행을 즐기면 주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시간여행을 즐기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수십 배, 수백 배를 돈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 우상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봉상 우상향합니까? 에? 주봉상 우상향해요?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주봉상 우상향합니까? 월봉도 저는 안 봐요. 예? 쇼킹 맞죠? 주봉상 끊임없이 우상향합니까? 그럼 여다 그냥 정리식으로 해보면, 아,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난 잘 몰라. 정리식? 아, 내가 돈도 없으니까. 가시끄면 한 달에 100만원씩. 또 사고, 또 사고. 주봉의 정상으로 가는 종목을 사놓으면 여러분이 이 종목이 나빠질 리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주봉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돈을 벌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단기 급등할 수는 있겠지, 이런 거. 단기 급등.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템플턴이 뭐라 그래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그랬지, 단기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그랬나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갔다. 주식이라는 건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나는 확신했다. 그러시는 분만 1번 누르시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2번 누르세요.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안타까우니까요. 수많이 돈 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다 급등상한가에 다치는 겁니다.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 가면요. 기업이 돈을 보지 않고는 주가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투자의 핵심은 뭐다?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NG생활건강이 끊임없이 돈 버니까 이게 황제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수십 년 들고 왔어도 여러분 부자잖아요. 아, 15년간 38배 가는데 부자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안 사잖아요. 또 이렇게 올라간 걸 여기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쫓아가서 또 100만 원 벌겠다고 쫓아가서 또 질러. 모르는데 기업의 가치가 커져서 큰 수익을 냈는데 거기서 쫓아가서 또 질러요. 아니, 셀트리온이 도대체 세상에 PBR이 16배가 넘어갔는데 거기서 100만 원 간다고 또 질러. 그 PBR이 40배가 가야 되는데 그 쉬운 거냐고. 그 계산해 보지도 안 해. 그런데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저거 위험하다. 100만 원 간다고 전체 들고 왔어, 셀트리온. 팔아요. 에이, 전문가님, 100만 원 간다는데 무슨 템플턴 전문가는 팔라고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대번에 그럽니다. 아, 여기서 들고 와요. 100만 원 간다고. 사요. 아, 장기적으로는 가겠지. 당장은 힘들잖아, 이거. 왜? 단기 고평가가 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지. 이건 생각, 바닥에서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죠? 급히 갈 것만 생각해. 돈벌 생각 안 해.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몇년 사이에. 이게 뭐예요?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폭락을 하고, 2년 동안 폭락하고 가야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100만 원 간다 그래서, 아, 잘라요. 잘라요? 에이, 전문가님, 뭐 자르라고 그래? 다른 전문가는 100만 원 간다는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평가가 났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로 간 종목은, 주도주로 한번 써먹게 되면, 종목은 폭락이 와야 됩니다. 폭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울 때, 아, 주식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된다. 주식이 이해가 돼야 돼요. 돈만 갖다 들이대면 다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마콘덴사가 과거에 전기차 주도주 갈 때, 제가 1650%를 냈다 그랬더니, 에이, 전문가 뻥만 치고 있네. 대번에 그럽니다. 예? 분야 큰 수익을 함께 낼수 있는 관건인데, 대번에 투자자들은 들고 가기 힘드니까, 그 실제로 계좌를 보여주니까 그때서는 아무 말안 해요. 계좌 보여줬잖아, 여기요. 왜? 이분이 1000%라는 것은, 1000%라는 넘는 것은 뭐예요? 1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그죠? 이분도 어떻게 됐어요? 사마콘대에서. 어디 가세요? 가격이, 평균 단가, 가격, 이게 뭐, 445%. 왜 그러는 거예요? 갈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이분은 제 방에서 3년이나 있었어요. 또 들어오셨어. 주식 공부한다고. 자, 이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업종이 갈 때, 여러분이 종목이. 자, 지금은 이제 누가 주도주로 가냐? 주도. 자, 이노와이러스가 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고가형이야. 글로벌 5G 경제 부양 정책 주도주, 수혜주로다. 이제 슬슬 또 사보지 못했죠.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이런 거는 무서워서 한 개도 못 샀습니다. 5G 간다고 그랬는데 맨날 삼통신만 샀어요. LG U+는 그래도 좀 낫다고 그랬죠. SK텔레콤, KT에 물려가지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어. 이노 와이어리스. 오늘도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네. 이야. 자, 천정이 또 뚫립니다. 역사적 고점. 템플턴이 여기서 사줬다만 해도, 아유, 전문가님, 가겠어, 이거?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또 갑니다. 역사적 고점 또 넘어가네요. 두렵죠? 자, 엄청나게 나갔죠? 또 나갑니다. 천정을 뚫러가네요. 주봉 보니까 천정을 뚫었습니다, 이제. 와, 천정 뚫어버렸네. 이게 주식인데. 주도주 가는 종목을 한 개도 없고, 그냥 차트의 바닥이라고 부실 종목만 밑에서 죽어라 사는 거야, 그냥.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안 간다고. 뭘안 가, 안 가기는. 가다가 찔뽁, 가다가 찔뽁. 계속 이러면서 가죠. 가잖아요, 이러면서.
봐요, 가잖아요. 창기를 우상향하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기업을 믿으라니까 이런 걸 안 믿고. 저건 더 이상 안 가는 종목이야. 그러고 다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가는 종목이야. 뭐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사고 맨날 그런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네. 그죠? 엄청 벌었네. 아직도 주도주로 가네. 가네. 고점을 뚫고 천정을 넘어가네. 야, 나는 안 가면 안 돼. 가면 안 될까? 나도 가주라. 에? 누가 사나 이런 거는. 누가 사나. 나도 가야 돼. RFS에서 또 넘어가네. 누구야? KMW 또 가네. 야, 시장이 폭락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에? 이게 주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시장이 떨어지는데 나는 아는 바 없어. 한 개도 없어, 이런 종목은. 예? 이런 종목은 한 개도 없다니까. 또 넘어가네, 신고가. 유료원들은 다 들고 있는데, 무료 회원들 보면 한 개도 없다니까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차트에 바닥만 지긋하다가 손실만 잔뜩 끌어안고 와. 사라 그러면 못 사, 무서워서. 주도주 간다고 해도 못 사. 주도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문가들도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단기 급등하면 다 주도주입니까? 우리 방에는 전부 다 주도주만 삽니까? 단기 급등하는 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자,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이 끝나기 시작할 때 낙폭 과대 종목도 강하게 반등해 준다. 그러나 키 맞추기가 끝난 뒤에는 펀더멘털이 좋고 재무가 튼튼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업황이 변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고 전체의 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하는 주식이다. 자, 5G 장비주가 나가면서 올해 4조 원을 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신고가 형제를 갖고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들어가면서 또 넘어갑니다. 주도주는 장이 꺾일 때까지 상승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느니 펀더멘털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다별볼일 없는 예측이자 허망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 펀더매니저, 애널 그런 글들 보지 마라. 우상향으로 할 때는 어떡하나? 귀머거리 노쇠처럼 귀를 막고 노쇠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라. 그게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예요. 주도주는 물렸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시세를 복원해주는 놀라운 마력을 갖고 있다. 추세 이탈이라고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시장이 갈 때는 걱정을 하고 인내하라. 과거 이미 중국의 폐유지 수익 금지 조치를 시행할 때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강력 매수를 권해서 수익을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볼까요? RFS 또 나왔습니다. 자, 그때가 신대양 제지가 나갔죠. 그죠? 아세아 제지가 나갔죠. 2000, 그죠?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예? 이런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아세아 제지. 엄청 나갔지요. 자, 더욱 재밌는 것은 시장이 갈때 걱정을 사라고 그랬지요. 더욱 재밌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뉴스를 보아도 전혀 반대로 해석하더라. 전혀 반대로 해석합니다. 뉴스를 보면 주식과 관련해서 주가의 펀더멘털이 어찌 될지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폐유지 수익 금지니까 이거 망했다 싶어서 잘라요. 100% 먹고. 근데 200%, 300% 나가버리거든. 주도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잠시 상승하는 것이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는 시장에서 몇 개월만 나오는 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도주는 한 종목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주도주는 그저 몇십 프로 나가면 주도주 아닌가요? 주도주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 300% 내지는 1000%가 넘게 가는 종목이에요.
차트만으로 바닥만 찾아서 매수하는 초보 투자자들은 추천하면 차트의 바닥은 매수하고 신고가 행진을 가는 종목은 두려워서 매수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익이 커지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도주가 아니라 전문가님, 나는 5G 하나도 없는데 어떡해요? 나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사세요. 사요. 괜찮으니까. 자, 신고가 나니까. 역시 전문가가 잘 봤어. 주도주가 또 5G 장비주가 또 나가네. 그럼 삼통신은 가나? KT. 가보자. 템플턴이 이거 추천했을까요? 안 합니다. SK텔레콤 추천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러죠? SK텔레콤 뭐 관계에 뭐 있어요? 그죠? 펀드매니저 투자해서 지금 잔뜩 물려있죠? 잔뜩 물려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잔뜩 물려있어. 그럼 우리는 누구 샀어요? 이런 데 사는 겁니다. 이런 데. 야, 나 우리 간다. 또 신고가. 전문가님 살까요? 사요. 사세요. 갑니다. 그죠? 그럼 얘도 나가나?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너도 나가냐? 오케이. RFHRC, KMW, 서진 시스템, OE 솔루션 다 나가지 뭐. 얘는 혼자만 나가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는 거지. 동반 상승하는 거지. 나만 빼놓고 갈 수 없잖아. 나도 가야지. HFR? 오케이. 너도 가냐? 어우, 난리 났네. 다 가네? 그런데 이런 종목은 다 빼놓고 가서, 좋은 종목은 다 빼놓고, 다산 네트워크스. 아이고, 아무것도 관계없어. 또, 그 다음에 또, 이수페타시스. 예? 아우, 간 것도 없어. 하, 뭐, 5G가 어떻게 돼서, 뭐, 그저 유튜브 들어가보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기술이 어떻게 되고, 뭐, 엄청나게 날아갈 것이고, 뭐, 아유, 돈을 못 버는데 우리는 가지 말자. 건도 막시죠. 들고 옵니다. 아니, 돈 잘 버는 기업 저렇게 많은데, 예? 5G 장비 중에서. 그런 거 가라. 그럼 그런 거 안 사고, 아니면 이런 데로 가 있습니다. 그죠? 돈 되게 보냐? 5G가 나가면 엄청난 기술이 있다며. 그럼 돈 좀 벌어야 되잖아. 왜 적자야? 흑자로 전환해서 계속 가야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샀더니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얘네들은 못 가서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아, 실적은 필요 없다고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다. 한 가지 더 하고 끝낼까요? 자, 투자 가는 길이. 그래서 두 번째,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누구예요? 5G 장비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 알지. 그래갖고 투자자들이 잔뜩 계좌에 그냥 막 400종목 들고 왔는데 이런 종목은 한 개도 없어. 그 반도체 소재 기업이 갈 때 7월 1일에 갈 때 거기도 한 개도 계좌에 없어.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가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어서 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런 걸 한 개도 없어. 선도 기업이 뭔지. 선도 기업은 시장 참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그 상승세를 볼 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선도했던 주도주가 대등장하는 경우가 특히 드물어요. 그거 지금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한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가 몰락하면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자리 잡으면 주도주가 주가가 투자자들의 판단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적어도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주도주라는 말을 몰라요. 그리고 다 주도주 산대. 전문가들도 다 주도주래. 자기가 추천했대. 유튜브 한번 가서 들어봐봐요. 엉터리가 무진장 많죠.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제 방에 주도주가 뭡니까? 뭐 주도주인지 뭔지도 몰라요. 배운 게 없으니까.
적어도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유행은 테마예요.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 기업은 실적으로 대변되지 않는 기업은 못 갑니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면 건자주가 나왔을 때 한샘이 얼마나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1800%가 날아가는 동안 실적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해가요? 한미약품이 갈 때, 11배가 날아갈 때, 그냥 갔냐고요. 엄청난 기술을 갖다가 수출했기 때문에 나간 거지.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혼자 간다고요? 그런 거는 작전 세력이나 부실 종목으로 급등 나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주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가는 거예요. 템플턴이 왜 그러면 사이버 결제를 주도주로 보한 건가? 여러분이 지금 KGNSS 단화 세 종목은 가야 됩니다. 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집콕이잖아요. 그죠? 주도주의 변천 한번 볼까요? 주도주의 변천. 1985년에 트로이카 3인방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가 왔죠. 1992년에 시장 개방 이후 저포혁명이 일어났고요. 1994년에 삼저현상으로 저금리 저유가 엔저현상으로 블루칩이 유행했죠. 자, 97년에 외환위기에는 재무구조 개선 수출주가 득세했고요. 2000년에는 카드 남발로 소비 활성화시켜서 벤처기업 활성화로도 코스닥이 불이 붙어서 한글과 컴퓨터, 새로운 기술이 1800% 이상 폭등을 해버렸죠. 그죠? 2006년에 펀드 열풍과 시장 글로벌, 궁극 경제 고속 성장으로 그저 철강 화학주가 주도주로 각광을 받았죠. 2009년에 레버카운트, 펀드가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펀드 환매가 너무 나오니까 이름을 바꿔서 레버카운트, 관리해주겠다. 자문형 랩이다. 4대 천왕과 미래에셋 증권이 사기만 하면 폭등을 했습니다. 그게 4대 천왕과 7공주입니다. 2016년 경기 호황 국면과 그죠? 시장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2016년 2월 14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도주로 간게 누구예요? 자, 경기 호황되니까 기업의 쌀을 사라. 기업의 쌀은 반도체가 장세가 연출됐고요. 반도체와 장비주. 그죠?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2018년에 2017년 2월에는 전기차와 셀트리온,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러면서 제가 2016년,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랬고요. 2017년 2월에 전기차와 영원한 테마다. 2030년에 전 세계 30%가 전기차로 바뀐다. 업황이 조금 변했죠.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득세를 조금 늦췄죠. 왜요? 완화시켜줬잖아요. 배출가스를 조금 완화시켜줬습니다. 2년 정도 늦췄어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역시 중국 기업이 무슨 일을 벌였어요? 자, 2020년 말에 배터리 보조금을 갖다가 끝낸다고 그랬는데 2년, 2022년까지 연장시켜버렸습니다. 자, 2018년 수소차가 나갔고요. 그죠? 수소경제로. 네? 그죠? 뭐야? 왜안 나와? 안 써줘.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에는 통신장비주가 아직도 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주들이 급등 나갔습니다. 2020년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그죠? 작년 7월 1일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그죠?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 주도주가 뭐가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한 개도 안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다 OLED에다가 13조 1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탕정면에다. 스마트폰, 그래서 또, G플립이라는 것 때문에, 역시, 전기차와, 다시 전기차가 또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서서히 주도주가 이렇게 변천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사야 된다? 중요한 것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판단하고 추세에 몸을 맡기는 거. 지금은 뭐요? 반등 장세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많이 떨어뜨렸나요? 폭락으로 가나요? 에? 아니죠. 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 아유, 우리 위원님 전문가님 믿으라니까 저를 안 믿고 어떻게 해서 잘라버렸죠? 에휴, 쫄았습니다. 쫄았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쫄았죠. 참으세요. 참아요? 에, 참으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이라면 뭘 겁나냐? 그건 수익 내고 잘랐다고 그랬는데 또 나가죠. 또 나갑니다. 아유, 안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고 나서 다시 샀어요. 난 쫄아서 팔았습니다. 쫄지 마! 제가 그랬죠. 쫄지 마! 기업의 수익이 커지는 건갈 수밖에 없어. 그죠? 쫄지 마. 또 오늘 강하게 올라왔네.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팔았는데, 에이구. 자, 이런 것들. 자, 또, 그 다음에 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업황이, 집콕으로의 수혜 업종이 강하게 바뀌는 거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 중에 있고요. 경기 부양책 기대로 5G 장비가 상승. 자, 주도주로 간다. 템플턴의 19는 역시 뭐다? 강력하게 보유하라. 흔들리지 마라. 천장을 뚫을 거다. 진짜 천장을 뚫죠. 부강약품 오늘도 잘하고 있네요. 그죠? 또 넘어갔네. 넘어갔어요? 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신풍이 떨어졌는데, 부강약품. 어우, 또 넘어갔어. 아우, 뭐, 괜찮네요. 그죠? 시젠, 오늘 조금 떨어졌나요? 아직 조정이 안 끝났네. 이번에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만, 아니야, 7만 4천 원에서 목표 실적이 엄청날 거라고,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 1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겠죠. 왜? 진단키트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요? 92,100원으로다가 목표가를 확 올려버렸대, 증권사에서. 그죠? 엄청나게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팔아버릴까요? 들고 갈까요? 기다려봐야죠. 안 파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 역시 좋다고 그랬죠. 집콕으로 인해서 삼양과 농심이 팔린다. 그죠? 삼양과 농심이 팔린다. 에? 삼양과 농심이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고 그러면 그런 걸안 사고요. 어디 자꾸만 도망가요, 왜? 농심 오늘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네. 저는 농심 팔아도 삼양 사라고 그랬으니까. 삼양식품. 그죠? 동심 팔아도 삼양식품 살또 나갔네. 아우, 전문가님 또 사가에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추가 매수 들어가면 좋은 일 벌어집니다. 역시 갑니다. 야,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역시 천정을 뚫으러 갑니다. 천정을 뚫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걸살수 있어야지. 맨 무슨 놈의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그런 거 사요. 이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들고 가면 여러분 돈더 많이 불리는 거잖아. 예? 제발 좀 사요. 사라 그랬더니 우리 이런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예, 더 사세요. 얼마 좋아? 지간 떨어지면 그냥 아유 전문가님 죽어요. 손절매, 손절매, 뭔 손절매? 그죠? 손절매? 아, 뭔 손절을 해요? 좋은 종목을 기다리면 가는 거지. 아유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사 그러면 안 사요. 제가 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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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아 제발 좀 사요. 그러면 안 사고 어디 가서요? 여기 가서 사 꼭대기 가서 그냥 아 나만 빼놓고 저놈이 도망가네 그래. 쫓아가서 그러고 이제 올라가다 떨어지면 역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네. 이런 왼수 같은 종목 난두번 다시 안 산다. 저는 채팅창에다 쓰는 사람도 있어. 우리 유리원이 누구라고는 말 못해. 전문가님,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여러분, 유료 회원 여러분, 제가 사면 떨어지니까, 제가 살 때는 사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가다가 이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갔잖아요. 이해가요?
잘라버리고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아니, 좋은 종목 샀으면 이걸 분석을 해서 내가 좋은 종목을 안 팔아.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그죠? 올라가는데 자기가 사면 떨어진대요. 하도 그러니까. 쫓아가서 샀으니까 그런 거예요.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잘하는 거죠. 가서. 아, 사면 싶은 추격 매수. 여기 가서. 내가 사면, 전문가님, 내가 사면 올라가서 떨어져. 아우,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아, 무슨 손절하려고 샀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아, 이제 몰라요.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 났죠. 그죠? 여기서 산 사람 수익 났어. 아, 템플턴은 4월 1일 날 샀어. 4월 1일 날. 아, 진짜요. 4월 1일 날 샀어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지. 뭘, 그, 겁쓸래요. 좋은 종목을. 아, 저거 뭘 샀어요? 아, 저기 엑스원의 힌트 프로그램에 그냥 사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하도 그냥 톱텍을 흔들어갖고 잘랐더니 더 가네. 어우, 속상해. 수익만 내고 잘라서 여러분 자르고 싶은 사람 과감하게 청산하세요. 그리고 또 사요. 악재 나왔다고 그랬는데 악재도 아니었어. 장난쳤어. 이놈은 뉴스. 그러니까 사이버 결제.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19로 집콕이 많을 것으로 추정돼서 수혜주.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간다. 이건 주도주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이버 결제는 강력 보유하라. 우리 일원들한테 강력 보여라. 어우, 더 나갔어. 이제 전고점 넘어가네. 이야, 멋져버리다.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점점 커졌지요.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아는 바 없음. 맞잖아요.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아는 바 없음. 주도주로 간다. 우리 일원들한테 끊임없이 해서 더 사, 더 사. 더 사요? 에이, 전문가님, 대장이라니까, 대장.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요것만, 조종만 들어오면 겁내. 요것만 들어오면, 어우, 전문가님. 아, 봐봐.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또 가는 거지. 주도주. 누가 따라갈까? 얘를 따라가는 놈이 누구예요? 이니시스. 대장이다. 따라간다. 강력하게 올라가네. 시장 떨어지는 거 난 알바 없음. 다 날. 또 나가야지. 내가 막 가르쳐 드립니다. 신고가. 아니,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주도주를 모르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 공부가 안 됐다면 공부하러 오세요. 진짜로요. 답답해서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도주가 모른다면 맨날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노래 듣고 또 나갑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요, 정말. 부실 종목만 잔뜩 사갖고 주도주 가는 건 모르고요. 그죠? 주도주라는 건 시장이 하락해도 주식은 가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하락해도 주가가 나가는 거예요. 신고가 행진을.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진짜로요. 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남들은 떨어진다는데 계속 신고가인 경우, 계속 올라가. 우와, 이게 주도주인 겁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